오늘의 단지는 영통에 있어요. 롯데캐슬 L클래스입니다. 여기는 1블럭과 2블럭 두 개 단지를 동시 분양을 할 예정이래요. 네, 규모는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17개 동으로 되어 있고 총 1251세대라고 합니다. 꽤나 대단지네요. 1000세대가 넘네요, 여기. 그러게. 일단 1블럭은 영통구 망포동 770-46번지에 있대요. 2블록은 영통구 망포동 775-24번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파트가 79 타입부터 107 타입까지 있는데 네. 1블록은 84, 107 이 딱 두 개만 있대요. 그러니까 2블록에만 79가 31세대 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11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네, 여기 주변을 이제 보면은 지난해 초에 입주를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 2단지가 있어요. 두 개를 합하면 2945세대가 나와요. 아이파크 캐슬이면 아이파크하고 롯데캐슬? 이 그거 컨소시엄한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 단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1, 2단지 있고 3단지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그 밑에는 또 4단지, 5단지 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총 5973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뭐 수원 아이파크 시티, 레미안 영통 마크원 뭐 이런 기타 등등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일대는 2만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거듭난대요. 오, 좋네요. 그래서 여기는 예상 평균 분양가가 1,900만 원이래요. 싸네. 싼가요?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럼 전용 면적 84 같은 경우에는 6억 4,600만 원 정도고 107은 7억 5,8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영동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서 지상 27층 16개 동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규모 비슷하네요. 근데 2016년에 분양을 했는데 평균 분양가 여긴 1,3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84가 4억 3,600만 원이었고 105가 있는데 여기는 5억 2,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4는 9억 원이고 105는 11억 5천으로 돼 있어서 거의 한 2배? 넘게 시세 차익이 발생했네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하면 한 3억 정도? 그래도 벌고 들어가네요. 그쵸, 그쵸. 여기도 넣어야 되나? 근데 여기가 지하철이 없는데, 여기도? 지하철이 있긴 있어요. 애매해서 그렇지. 아니,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한 15분 가면은 메탄 건선역이 나오고 또 한 15분, 20분 가면 저 망포역이 또 나와요. 금강선. 이 정도면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없는 거야? 너무 먼데요? 약간 도보 10분이라고요? 거의 그래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역까지 가려면. 근데 무슨 하천으로 하나 건너야 되나 본데? 메탄 건선역 가려면. 조감돌 보면 앞에 천이 하나 있긴 있어. 어우. 그래서 아무튼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선을 통해서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수원이기 때문에 생활권을 굳이 판교랑 서울에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원 안에서도 많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좀 멀긴 한데 여기가 지하철 1호선, 수인선, KTX 경부선이 환승하는 수원역까지 10분으로 이동이 가능하대요. 이 아까 그 먼 역을 이용하면은 자차로는 덕영대로, 1번 국도, 동탄 원천로를 통해서 수원 시내 또는 인근 화성, 용인 접근이 편리하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되게 편리하긴 하겠네요. 화성, 용인은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인천, 안산, 시흥 등 서부 지역도 이용이 편리한데 요거는? 서울로 편리하다는 얘기는 없어. 아니 근데 요거는 사실 다 편리하다. 여기 생활 편의시설도 많네요, 진짜.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롯해서. 네. 홈플러스는 저쪽 영통역. NC백화점이랑 CGV 등도 가깝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차로. 여, 그래도 4km 이내에 있어. 아니 근데 요 위에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네요. 바로 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보통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살지 않을까요? 살겠죠. 그럼 차로 한 진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직장이랑.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 보면은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 화성 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 여기 사람이, 좀 멀어도 어차피 서울 갈 일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많이. 맞아, 이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겠지.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수원도. 그래도 학군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 근처에 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요 단지 내에 중학교랑 초등학교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아, 계획인가요, 또? 그럼 이제 옆에 가면은 이제 잠원중도 있고 망포중, 망포고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오, 이게 도보권이어야 되는데 학교는 진짜 이제 중학교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은 2km 이내니까 걸어 다닐 수 있지 뭐. 그렇죠, 그렇죠. 굳이 서울 아니더라도 보면 공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좋겠다. 약간 쾌적한 환경. 수원이면 뭐 나쁘지 않지. 마지막으로 저희 가점 한번 봅시다. 가점은 이제 영통 아이 파크 캐슬 3단지 최근에 한 거죠. 네. 75를 보면 최저가 45점.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최고가 69점이에요. 가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 45점. 그럼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씁쓸하지. 그리고 이제 84는 최저가 57점, 최고가 68점. 105는 최저가 53점, 최고가 65점. 오, 105가 좀 더 낮네요. 그렇죠. 근데 여긴 어차피 가점 반, 추천 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면서요? 어, 맞아요. 그렇지만 둘 다 된다면 먼저 발표되는 단지가 되는 거였죠. 판매 제한도 체크하시고. 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월 내에 이제 분양한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이니까. 수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지로 또 돌아옵시다. 안녕. 안녕. 이렇게 끝내면 될까? 일단 여기까지 하자.